안녕하세요. 김춘옥TV입니다. 오늘 여행은 한악의 해수욕장을 다녀왔습니다. 7월 12일 저는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도 한악의 해수욕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국 해수욕장 개장 시즌이라 이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인천 앞바다 어딜 가든 사람들이 북적일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한악의 해수욕장 갯벌 체험을 하기 위해 방문했어요. 간조 시간보다 오전 일찍 도착했습니다. 모래사장에서부터 갯벌까지 길게 펼쳐진 해변을 걸으며 바닷물이 점점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조 시간이 되어 서서히 바닷물이 나가는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갯벌에 발이 닿는 느낌도 좋았답니다. 바다를 걷는 해상 탐방 녹화는 길 해서 KBS에서 6시 내 고향에서 촬영했네요. 수도권 가까이에 이렇게 좋은 해변이 있다는 것이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다. 넓게 펼쳐진 바다와 모래사장이 참 아름답습니다. 인천 한악의 해수욕장은 인천 광역시에서 위치한 해변으로 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휴양지입니다. 이 해수욕장은 깨끗한 백사장과 맑은 바다로 유명하며 특히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또한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한악의 해수욕장을 하이라이트는 바다 위에 만들어진 해안 대극길입니다. 오른쪽은 망망대, 왼쪽은 기암 절벽이 펼쳐져 시작부터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데크 아래로 끊임없이 들락거리는 파도의 모습과 소리가 환상적이에요. 특히 간조에는 바다 아래에 있던 갯바위 무리들도 볼 수 있어요. 빈틈없이 차려진 풍경 박상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의미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저희 부부는 오전 일찍 도착해서 한악의 해수욕장에서 바닷물이 나간 후에도 맨발로 모래사장과 갯바를 걸었어요. 발바닥 느낌은 참 좋으네요.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하러 많이들 왔네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아이들 손잡고 나들이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 고양이가 너무 예뻐서 촬영해봤습니다. 인천 한악의 해수욕장에서는 해수욕은 특별합니다. 물이 깨끗하고 파도가 잔잔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안전하게 놀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 특히 좋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에는 바다 낚시를 즐기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낚싯대를 챙겨와 멋진 낚시 경험을 해보세요. 다양한 오종을 잡을 수 있어 낚시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인천 한악의 해수욕장의 일몰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 맞춰 해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일몰 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천 한악의 해수욕장에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깨끗한 사와 시설과 탈의실, 그리고 해변 근처에 위치한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 공간도 넉넉하게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많은 인파로 인해 혼잡할 수 있으니 조금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면 주중이나 이른 아침 시간을 추천드립니다.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 예를 들어 선크림, 모자, 선글라스 등을 챙기세요. 물놀이 이후에 갈아입을 옷과 수건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신다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세요. 해변에는 안전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항상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천 한악의 해수욕장 주변에는 가볼 만한 관광지도 많습니다. 월미도, 차이나타운, 송도, 센트럴파크 등 다양한 명소들이 있어 해수욕 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천 한악의 해수욕장의 다양한 매력과 즐길거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름철 시원한 바다를 만끽하고 싶으면 인천 한악의 해수욕장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해변을 따라 펼쳐진 나무 데크길을 끊임없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곳곳에 벤치와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 산책 도중에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휠체어와 유모차도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가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악의 해수욕장은 깨끗한 모래사장과 맑은 바다로 유명하며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나무 데크길을 통해 무의도의 다양한 명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의도에는 다양한 등산로와 자연 경관이 풍부합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카페들이 모여 있어 산책 후에 휴식을 취하기 좋습니다. 나무 데크길은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편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보호를 위해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야 합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한악의 해수욕장, 깨끗한 모래사장에서 저희 부부는 오늘 하루 맨발 걷기를 즐겼습니다. 한악의 해수욕장을 잘 보셨나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